뒤지기 시작합니다. 잘 쓰고 있던 필통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네요. 야, 근데 필통을 어디다 둔 거야? 이제 필통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, 나무로. 살짝 홈을 파서. 가볍고 손에 딱 어린 손에. 딸을 만들어달래.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, 부모. 그래도 마누라가 있어야지 밥 해주지. 집 만들어줬잖아. 그날 오후. 나무 필통을 제작하는 산골목수 이정인 씨. 쓰기 편하게 직접 설계도 하고 목재도 손수 다듬습니다. 그러고 보니 목수가 된 이후 아이들에게 뭔가 직접 만들어주는 건 이번이 처음. 어린 형제이십니까? 왜 웃어? 날 보러 온 게 아니야. 작업 보러 왔구나, 작업하는 거. 어떻게, 이것도 간만에 했다고, 정말. 솔직히 약간 땀이 막 삐질삐질. 그럴 것 같았어, 나는. 총 책임자로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하러 나왔던 아내입니다. 잘해봐. 내가 예쁘게 그려줄게. 이쁘게 목게 못 그리기만 해봐. 아내가 벼르고 있으니 더 긴장되네요. 이제 천연 오일을 바른 후 말리면 정인 씨의 작업은 끝이 납니다. 결을 살려주고 방수제 역할도 해주는 천연 오일. 오래오래 썼으면 좋겠어요, 아이들이.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거든요. 모양에 막 화려함, 이쁜 거 뭐 이런 것보다도 아빠로서 만들어준 나만의 필통 뭐 이런 데 좀 의미를 둬서 애들도 좀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고요. 튼튼한 물풀의 나무를 선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. 다음 날. 야! 손봐! 재밌겠다. 너 오늘 토요일이어서 흑장난했구나.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온통 진흙투성입니다. 진흙다. 어, 들어오지 마. 들어오지 마. 계곡 가가지고 이거 다 헹궈서 가져와. 이거 그, 야, 신발 들어. 이렇게? 어. 완규야, 칫솔 너가 그렇게 가져왔어? 네, 이거 잠가.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 냇가로 뛰어가는 아이들. 흙물 씻어와. 얼음이 다 녹아내린 냇가는 마침 신발 닦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아직은 쌀쌀한 날씨건만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닦는 완규. 왜 안 시려? 되게 차가운데? 전 안 시려고요. 햇빛에 있는 데 있어가지고요. 운동화도 원래 빨아요, 자기가? 완규가 빨아요? 아, 엄마가 빨아요. 근데 오늘은 제가 빠는 거죠. 다른 건 몰라도 신발 빠는 건 영 하기 싫은 눈치. 건성으로 대충 닦는 중규입니다.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식으로 흙을 터는 두 아이. 비누로 닦으러 와. 칫솔도 가져와. 엄마의 호출에 아이들이 비호처럼 날쌔게 집으로 향합니다. 네가 해보는 거 처음이야, 오늘. 형제, 하지 말아봐. 먹지 마. 덮밥을 모았어. 사람 좀 내지 말아봐. 이렇게 장난만 치다가는 해가 저물도록 끝내지 못할 것 같네요. 엄마가 헹궈줄게, 이거는. 깨끗이 엄청 따뜻해. 결국 엄마가 나섭니다. 땡큐. 비누칠로 씻고 싹싹. 네. 그리고 크림 발라, 크림. 처음 시킨 일인데 흙.